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5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58페이지요. 158페이지인데, 오늘은 이제 그, 남녀 고용 평등 및, 양립에 관한 지원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남녀 고용 평등이네요. 그리고 일 가정 양립. 그래서 지원 이제 평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육아를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있다 보니까 경단녀가 되죠.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경단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원을 좀 해보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은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용어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차별이 나오고 있죠. 차별.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남녀가 없고 남녀 구별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근로자만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주와 근로자만 있어서 이렇게 보고 남녀로 보지 말고 그냥 근로자 모두 다 근로자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남녀 고용 평등 및 뭐 그랬는데 법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해석도 쉽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 개정된 부분 위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뭐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그 요구되는 경우 그런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 근로자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이제 그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장 내 성 희롱이라는 이 정의를 한번 보시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그러니까 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하면 성희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모를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러냐 한번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면서 가시면 되고 이제 출제에 될 만한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로 이렇게 보시면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희롱에 관해서 우리가 성희롱 관련 교육은 얼마 만에 하면 된다?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은 사업주도 받아야 되고 근로자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업주도 이렇게 받아야 되지만 사업주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근로자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요거를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5항을 보시면 22회 때 이제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됐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뭐냐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고용 또는 남성이나 여성 한성으로 구성된 사업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교육자로 배포로만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자나 근로자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10명 미만의 교육장, 10명 미만의 사업장, 사업장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상시 10명의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교육 자료 배포 100%로만도 우리가 교육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봐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체가 가능하다. 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능하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작년에 기출이 좀 됐어요. 그리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에 이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여성 이제 그런 그 교육부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런 거,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들어가도 그런 자료가 있고 그 자료들을 구해서 자체 교육도 괜찮고 이 교육을 이탁해도 된다. 이탁해도 되는데 교육 이탁 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강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사는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 교육을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렇게 이제 그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않으면 강사를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이렇게 두지 않으면 그런 거 이제 그 자격이 없다. 그런 거죠. 이상해서 두어야 된다. 그런 거고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없는 그런 이탁사는 안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거 없으면 그런 업체는 이제 이탁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번을 보시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신고를 하겠죠. 발생 시 이렇게 이제 신고자가 있어요. 신고자가 있으면 이거 신고자가 이제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고를 하면 이제 그 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가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정을 짓는 거죠. 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이제 가해자 이 성희롱이 맞네 이렇게 확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가해자를 확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 피해자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가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가해자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를 다른 데로 전보를 시켜라. 그러면 전보를 시키는 거고 피해자의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피해자의 의견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조치를 했는데 이 가해자가 계속해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가해자가 그 이제 묵시적으로 더 파워를 좀 이렇게 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럼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다른 데로 전보를 좀 시켜달라.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는 더 근무를 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금원을 내가 근무했던 그런 금원을 나한테 지불을 해달라.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지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치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그 휴가 신청을 해서 좀 이렇게 휴가를 좀 달라. 그러면 또 휴가를 또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 피해자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치는 이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이 돼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발생 시 조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요 부분도 이렇게 좀 개정이 돼서 아직 뭐 이제 출제는 안 된 부분인데 한번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거의 틀리지 않고 답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3번을 한번 보시면요. 사업주는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이렇게 그 피해 근로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1 가정 양립 지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모성 보호가 있어요. 162페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어요. 예. 1항을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된다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바뀌었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배우자 출산 휴가에 10일이다. 그래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단 여기에서도 이 10일이라는 휴가를 출산 휴가를 내가 나누어서 쓰겠다. 그러면 일에 한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사용 가능. 그러니까 이 10일에 출산 휴가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10일에 휴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나눠서 내가 5일씩 쓰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돼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아까 그 임신에서 그 임신 출산을 하면 우리가 한 명일 때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출산 휴가가 90일이었어요. 두 명 이상일 때 120일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90일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개정된 부분이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육아휴직이 있어요. 육아휴직은 우리가 육아휴직은 육아가 몇 살 이상이면 이제 그 몇 살 이하일 때 우리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냐 그러면 8세 이하예요. 만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우리가 이 번호가 육아휴직은 1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8세 이하 만 8세 이하가 되어야 되고 초등 2학년 이하예요. 이하이면 우리가 육아휴직을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청구를 못한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우리가 그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 이내로 한다? 1년 이내로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은 우리가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 휴직 기간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파견 근로자의 기간에 근로 기간에 우리가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육아휴직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얘는 이 파견 근로기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견 근로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봐봐요. 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지방인데 파견을 이렇게 2년 보냈어요. 2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 기간에 1년 정도로 이렇게 육아휴직으로 쉬어버렸네. 그러면 여기 3년까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파견기간으로 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년은 육아휴직으로 쉬었다. 휴직. 요거는 이 파견기간에 안 들어가니까 2년 파견을 보냈다면 여기서 3년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이 이렇게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개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이것도 만 8세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렇게 허용을 해야 한다. 그 3번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이제 개정이 좀 된 부분이에요. 사업주가 일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게 35시간 그런 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단축 우리가 얼마부터 15시간부터 우리가 35시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특히 35시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세요. 이거는 좀 그 법이 좀 쉬워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66페이지, 166페이지 양가로 3번에 3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 표현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1번을 보시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1회에 하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를 보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얼마 할 수가 있는데 1년 미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년 이하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눠 사용하더라도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쪼개서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눠서 사용하더라도 1년을 사용하더라도 꺼내는 그 쓰는 그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3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 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근로자의 가족들 보험 등을 그 위한 지원이 있어요. 근로자가 이제 그 가족이 뭐 아파 버려서 부득이하게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그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족 돌봄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보수를 온전히 못 받고 조금 이제 거기에서 차감된 보수를 받으니까 그걸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넣어 버리면 내가 그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그 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거기 그 167페이지에 그 사항을 보시면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 기간과 분할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는 일의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누어도 90일인데 그거를 30일 이상으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고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장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6번도 보시면 가족 돌봄 휴직의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그 근속 기간에 포함해서 우리가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서류의 보존은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그 8번을 보시면 그래서 3년간 보존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요구했었어요. 하 남에서 남자가 유 남녀 고용 평등 여기였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69페이지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정의를 좀 보시면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근로계약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취업규칙이 있고, 단체협약이 있는데, 그 단체협약을 맺는 주체가 이제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예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뭐 모임을 갔는데 그 사업주가 거기에 참석을 해. 어? 그러면 그 사업주를 대변해서 우리가 그 하는 사용자가 예, 참여를 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의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라버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 다만 해고된 자의 노동위원회의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근로자로 봐서 참석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 그랬어? 부당 해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 부당 해고돼 있어요. 그 여기에다 부당 해고를 넣으면 맞는 표현이에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넣었다면 이것도 좀 지금 문맥은 맞아버리나 법정사항으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애매해. 그런 경우에도 조심은 해야 돼요. 아무튼 법이 아니니까 답으로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받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의 설립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두 개 이상의 특광시를 이렇게 그 끼고 있으면 노동부 장관한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의 시군구 자치구를 걸치는 경우에는 특광시 도지사에게 이렇게 청구를 하면 되고, 그의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할 때에는 시군구 시장 등한테 이렇게 제출하면 설립신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큰 거는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는 시 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은 두 개 이상 이렇게 포함이 안 되면 시장 등한테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신고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 또는 규약이 기재된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다면 보완신청. 그래서 노동조합을 우리가 하면 20일 이내에 보완을 해라. 이걸 설립신청을 했어요. 설립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우리가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장관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는 시 도지사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시장 등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예, 설립 신청을 했는데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정관이랑 규약을 정관 또는 규약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규약을 보니까 미비해. 그러면 보완을 해라. 보완은 20일 이내에 이렇게 보완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20일 이내에 이제 보완을 해서 이 보완을 해서 가져오면 보완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3일 이내에 이제 설립신고서를 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신고증을 이제 교부해주면 돼요. 사항을 보시면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가 접수된 때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 요 접수된 때 이 접수된 때가 설립 시기예요. 요때부터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때 설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노동조합에 전임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했다면 매년 우리가 이제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임한 거예요. 노동조합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로를 안 하고 이 노동조합의 일만 이렇게 전임할 수 있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가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노조에서 단체 협약에 넣어요. 단체 협약에 이렇게 이런 사항을 전임자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넣으면 이 전임자는 어떻게 해요? 이 예를 들어서 요 근로를 하지 않고 이 노동조합 일만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업무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 기간 동안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일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그러면 사업주로부터 이 금품을 하나도 그러니까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전임자를 노조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5번을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 감사원으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 성명, 현재의 격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한테 알려야 한다. 그래서 공개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노동조합이 이제 해산이 됐어요. 해산이 되면 15일 이내에 5일 이내에 우리 해산됐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172페이지를 보세요. 단체 협약을 우리가 이렇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을 이렇게 맺고 이 취업규칙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주가 만드는 거죠.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거는 이제 그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뭐 이렇게 이제 사용자나 이렇게 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체 협약을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단체 협약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나 사업주하고 우리가 노조 노동조합의 단체가 이렇게 서로 단체 협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은 우리가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2년.
이 협약이 2년을 넘게 이렇게 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따라서 2년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지. 2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예를 들어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체 협약은 이 단체 협약은 3년간 유효하다. 이렇게 정했다면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조항을 2년으로 이렇게 2년으로 보겠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2년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 3년으로 표현했을지라도. 그러니까 2년간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단체 협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노사 간에 이제 그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데 이 협약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기간인데 여기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이루어져.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단체 협약이 없이 우리가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냐?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이 안 되어도 이렇게 3개월간은 요 기존의 단체 협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이제 단체 협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3개월 동안은 효력을 갖고 간다. 그래서 이 3개월도 우리가 20일에 지나간 회에 출제가 됐어요. 또 그리고 그 뒤에도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사망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때는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 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6월 이전에 이 단체 협약을 봤더니 독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은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그래서 그 6개월 전에 협의를 해서 그 조항을 아니면 그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기존의 효력이 있어요. 기준의 효력. 그래서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의 조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규정에 대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단체협약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고요. 지역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일반적인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당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단체 협약을 맺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이 노조가 A, B, C가 있으면 과반수 이상의 그 노조하고 사용자 이 사용자 단체하고 단체 협약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다른 근로자도 거기에 이제 그 준용이 돼서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지역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은 봐야 돼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가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의 단체 협약의 당사자 쌍방간에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당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종 근로자의 얼마예요? 동종 근로자의 근로자의 얼마? 이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3분의 2예요. 2 이상이 거기에 이렇게 가입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역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